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정말 최고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같이 투자자이기도 하고, 어떤 영상에서는 워런 버핏을 이기고, 객관적으로 본인이 분석하기에는 최고의 투자자로 손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영하면서 단한 차례도 손실을 없었다 해서 누적 수익률이 2007%. 2007%라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27배입니다. 27배. 그래서 1억을 내놨으면 13년 후에 얼마다? 27억. 이게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21년인데 1억을 내놓으면은 13년 뒤인 24년, 그러니까 34년에는, 2023, 23, 34년에는 27억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난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나는 내가 새내기 사원이면, 13년 뒤에 그냥, 13년 과장급 되나요? 과장급 되면은 27억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녔는데. 직장으로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과 함께, 돈이 엄청나게 난 거죠. 그 비법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그 비법 진짜 노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이 말한 다음에 다음 영상은 사실은 딱 1년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마스터드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왜 다시 올리냐? 사실은 이게 국일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국일 출판사하고 최근에 연락했으며 분량의 20%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 라고 해서 제가 리마스터드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 저 코로나 폭락 이후로, 와, 다 줄이는데, 그때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책 진짜 많이 봤거든요. 주식에 관련된 책 진짜 많이 봤었는데, 그 수많은 책을 다 보고 나서도 정말 최고의 책은 이 책이 아닌가. 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피터 린치, 이 영상은, 제가 느끼기에 이 영상이, 이 책이 최고인데, 이 영상 오디오북을 안 남기면은, 이거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좀 물리신 분들, 저도 좀 물렸습니다. 라면은, 원래 투자의 최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주식의 대가 누가 합니까? 워런 버핏.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예요. 벤자민 그레이, 이영. 제 현명 투자자도 있으니까 같이 들으시고 이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딩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 13년 뒤에 여러분의 투자 인생도 27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이책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 피터 린치죠.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분 한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주알못이신 분들은 워런 버핏은 그래도 주알못이어도 워낙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들어봤을 텐데, 이건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이분은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일화 같은 거는 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약간 종목 발굴을 되게 능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딱 갔는데, 와이프랑, 아이가, 자녀가 어디서,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지금 요새 대박이야. 라고 해서, 어떤, 멕시코의 타바코? 뭐, 하여튼 뭐, 이걸 먹었는데, 그래서 그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내가지고, 그 기업을 샀는데, 그게 초대박이 났다. 뭐, 다섯 배인가? 뭐, 이렇게 열 배인가? 수익을 얻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얘기의 근원지가 바로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영을 하면서 단한 번의 손실도 없었대요. 단한 번. 단한 번은 87년인가? 엄청 경기가 불황일 때도 2% 수익을 얻었고, 남들 다그 피비린내 나는 그 손실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13년간 누적 수익률이 2700%였다.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내놨으면 13년 전에, 13년 후에 2700억. 사실 말이 2700억이지 장난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워런 버핏의, 감히 얘기했는데 워런 버핏의 묻힌 비운의 천재라고 이제, 이 사람은 90년대 초반인가? 아마 은퇴를 47세 때 은퇴선을 하고 지금은 아마 편하게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아직도 현역으로 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최근에도 뭐 항공주 다 포기 팔았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워런 버핏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버핏이 다 정리만 안 했어도 우리나라 항공주가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 저도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소송 제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그 피터 린치의 전설을 떠나는 월가 영웅 이 책을 사실은 피터 린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실은 저도 딱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약간 성장주 발굴 아까 그 아이한테 그다음 와이프한테 들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자기가 잘 아는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미리 성장할 만한 저평가된 기업들을 미리 발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2의 아마존 이런 것들, 제2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제가 기존 영상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두족장 이분이 그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 나왔고 근데 이분이 또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도 예전에 블로그 지금 다 접었는데 블로그 할 때부터 엄청 왕팬이었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방송을 주식 유튜브를 좀 이제 공식으로 적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 이제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 성공했던 사례를 이제 그래도 남겨놨는데 거기서 일단은 천재한테 투자하기로 했다 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했었고 테슬라가 몇년 전에 거의 그 100달러인가 여기서 횡보할 때 지금 그 100달러도 못 미쳤을 때 그때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슬라, 야, 머스크의 델롬이다. 얘는 천재다. 지금에서야 지금 얘는 화성인이다. 한국인, 그러니까 지구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그 대리족장님은 그때, 아, 얘는 천재구나.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를 많이 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로 대박이 났고, 아마존이 지금 요새 엄청 떴죠. AWS라는 서버, 그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본인 서버 같은 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또 사업도 하셨어요. 그래서 서버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뭐 이렇게 사야 되고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그러는데 아마존이 공용 서버를 자기들이 다 AWS가 그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그걸 처음 딱 발견한 순간 이건 대박이다. 라고 해서 아마존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또 대박치고 나오셨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넷플릭스 지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넷플릭스가 초창기에는 듣보잡이었어요. 듣보잡. 아이고 넷플릭스 누가 씨. 이렇게 영화 많이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콜도 안 좋고 나 이런 거볼 바에는 그냥 뭐 ET 한번 더 보겠어. 라고 이제 좀 약간 손가락질 받을 때그 이분이 영화광이거든요. 영화쟁이. 주식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화 강의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화 대사 관련된, 뭐, Working Spoken English라는 책도 냈었어요. 원래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넷플릭스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국에 서비스 안될 때, VPN인가? 해서 어찌됐든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영화를 봤대요. 그러면서 그때 시장에, 미국에서만 서비스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미국 시장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오면 뭐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가고 그다음에 한국에 또 들어오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건 확장성을 얘기한 거죠. 확장성. 이게 그분 레인보우인가? 레인보우 레인 누구 이제 있으시죠? 레인메이커? 그분이 이제 피터 리치의 그 핵심 개념은 확장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타바코는 아니고 뭐였지? 하여튼 멕시코 정통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 거 타바코는 담배네요. 그걸 먹는 걸 보고 거기 그 주식을 산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그게 나중에 대박 난다, 커진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분이 넷플릭스를 처음 발견하고, 그래서 언제 팔았냐? 한국에 들어올 때 팔았대요. 물론 더 먹을 수 있지만, 그때 이미 충분하게 먹었던 거죠. 그게 저도 좀 그분의 빨리 조기에 판건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좀더 가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도 고백하는데, 그런 성장주는, 성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살에 걸렸네. 근데, 그런 성장주도, 워낙 저가에서 행보할 때는, 그리고 또 떨어질 때,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견디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근데 될 거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세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엄청나게 경고를 해요. 이게 그야말로 장기 투자하는 거죠. 이게 제2의 그 피터 린치의 전략을 그대로 썼던 게그 아마존과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전략에 먹힌 거고, 테슬라까지 완전 먹힌 거고. 그러니까 향후에 될 만한 주식들을 미리 발굴해가지고 엄청난 비싼 가격에서 팔았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적당히 그때 안 팔고,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시기에 좀 아쉬울 거예요. 물론 이걸 예측 못 하셨겠죠. 당연히 누군데 했겠습니까? 이때 팔았으면 아마 비트코인 못지않은 수익률을 높이지, 그러니까 단기간이지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뭐 버핏하고 이분을 비교해놓은 영상도 있던데, 그걸 딱 보니 그분이 그 영상 만드신 분이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버핏은 누구나 할수 있는 투자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제가 저저번 영상 때 남겨드렸지만, 그냥 그 미국의 시가총액 32 기업들을 다 보고, 이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을 때 그냥 사놓는다, 그리고 버틴다. 그게 충분한데, 그게 이제 벤저민 그레임의 선명 투자자가 늘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앞으로 뭐가 대박이 날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저한번더 말씀했지만, 물론 이게 지금 JP 모건이 체이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 저가에 사놨는데, 이게 나중에도 잘 돼? 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세계 제1등 은행이기 때문에 믿고, 아무리 금융이 안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한다. 근데 너무나, 그래서 이번에 근데 버핏이 은행 주의 그 비율을 일부 또뭐 보잉이나 델타처럼 팔았다, 완전히 손절해 버렸는데 일부 또 팔았다는 또 뉴스가 나와서 약간 좀 저도 좀 그러네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전 충분하게 JP 모건은 엄청 저가에 샀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 미국 세계에서 시가총액 32라는 이제 메리트는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컷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배당컷을 하더라도 저는 시세 차익을 지금 충분히 저가에서 저는 샀다고 봐요. 만약에 그 제2의 진짜 폭락이 와서 한더 저가로 내려가면 조금 더뭐 물타기라 하긴 좀 그런데, 충분히 더 저가가 내려가면 더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전만큼의 그 뭐야 명예, 명성, 버핏을 팔았기 때문에 버핏의 힘이 무섭죠. 회복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계 1등의 금융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저가보다는 최소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더라? 지금 80, 85? 80, 85달러까지 내려서 85,000원. 근데 원래 작년에 130달러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130달러, 140달러까지 못 간다 해도 최소 제 생각에는 100달러, 105달러, 110달러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봐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뭐못 가면 어때요? 90까지만 가도 저는 뭐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 팔아도 돼요. 근데 쪽제 생각에는 한 3, 2, 3개월만 가지고 있어도 100달러는 회복, 무리 없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세 차익 뭐 그때 내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2차 폭락이 와버렸어. 85달러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더살 거예요. 자금, 그래서 현금 보유가 필요한 거고, 더 사서 그평 단가를 낮춰서 이제 올라갈 일만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일만 남으면 되니까 이 전략은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가만 기다리는 게 나의 그 전략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피터 린치 책을 급히 검색을 했고, 이 오늘 제가 서점 가서 바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과 피터 린치 이기는 투자, 그리고 한권더 있어요. 국내 번역된 게한권더 있는데, 그한 권은 좀 서서 봤는데, 뭐, 이두 권만 봐도 충분히 피터 린치의 핵심,
투자 기법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 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의 그 CNBC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1시간 한 50분 분량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강연식으로 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피터 린치 유튜브에 쳐보면은 그 영상을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것만 저한 50분짜리인데 다 들었었는데 그것만 들어도 피터 린치의 핵심 철학은 알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서서 좀 읽다가 이 부분 좀 재밌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장에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말라라는 이제 그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5장 챕터 좀 읽어드릴게요. 강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나에게 지금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묻는 사람이 꼭 있다. Goodyear Tire가 건실한 회사인지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세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약세장이 곧 도래할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배는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내가 승진을 하면 시장이 꼭 하락하더라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무섭게 또 누군가 예를 써서 내가 언제 승진할 예정이냐고 묻는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식시장 예측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도 나는 증권 단말기 앞을 줄곧 지켰다. 설사 내 목숨이 걸려 있다 해도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87년의 한 여름 나는 1000포인트 하락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나만 예측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무식한 사람이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전문가도 무더기로 예측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점치지 못했다고 해서 난처한 일은 없었다. 한 현명한 예측가는 이렇게 말했다. 예측하는 입장이라면 자주 예측하라. 네. 하여튼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고, 갑자기 여기까지 읽다가, 어디, 제가 서점에서 이걸 꽤나 좀 부분 발췌해서 읽었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되게 갑자기 그 말은 꼭제첫 영상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찾지 못하겠어요. 찾으면 바로 그 페이지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한번더 얘기 드리면, 피터 린치가, 그러면, 워런 버핏이나 벤저민 그로인처럼 그 적감에서 안 했냐? 했어요. 얘가, 지금 이제 지몬 미더죠.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를 예를 들더라고요. 들어서, 여기도 엄청 한번 저가로 엄청 빠졌었대요. 근데, 새로 취임한 CEO인가? 걔가 엄청 그 구조조정이나, 근데 회사 그 원가 절감이나 이런 전략들을 잘 구사해가지고, 뼈를 이제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엄청 수십 배 이익을 얻었고, 크라이슬러, 지금도 있나? 크라이슬러가 이제 자동차 회사였대요. 였고, 저도 옛날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크라이슬러가 엄청 저가로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망한다, 사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피터 린치가 경기가 살아나면 모든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다시 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크라이슬러 주가를 엄청 쌀 때, 주었죠. 주어가지고 이것도 한 4~5배 경기가 좋아지자마자 수익이 엄청 그래서 4~5배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직접 그 해요. 이게 이제 피터 린치의 표현하면은 턴 어라운드 종목이라 그래요. 턴 어라운드가 턴 돌다 어라운드 돌다라는 거죠. 뒤로 돌다라는 얘기거든요. 뒤 돌아 하면 이게 달에 우리가 오른발 뒤로 이렇게 딱 돌잖아요. 그게 턴 어라운드예요. 그래서 바닥 떨어졌다가 싹 다시 돌아오는 거, 턴백 하는 게턴 어라운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워런 버핏이 우량주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크라이슬러는 우리나라의 뭐 현대자동차와 같은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중순에 현대자동차 6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턴 어라운드 할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안 사, 망할 일이 없는데. 근데 샀다 그거죠. 이거는 확실했는데 왜안 샀을까요? 이제 뭐 살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못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64,000원 했을 때 주었으면은 턴 어라운드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4월 중순에 1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두배 수준, 1억 연하였으면 거의 2억 정도, 1억 8천 정도 챙기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거의 올가의 영웅이 아니고, 가로수길 망했나요? 가로수길의 영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도 통어라운드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재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 제가 아까 대주국장이 말했듯이,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것들을, 테슬라를 미리 발굴. 아, 이건 대박인데? 얘는 천재라서 꼭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투자 신이다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끌렸죠. 아, 어떤 분위기인데 그렇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랍니다라고 한 게, 주식시장을 떠나랍니다라고 가장 큰게 뭐였죠? 강세장에서는 내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매매 시세 차익을 얻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라 하나랑, 또 버블이 심하다, 곧 터질 것 같다라고, 그게 제가 메인이었잖아요. 곧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바로 이전 영상, 삼성전자랑 현대모비스로 단타 1일 단타 그거 보여드렸는데, 그건 정말 못난 짓이었던 생각이 오늘도 피터 린치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못난 투자 기법이다. 특히 1일 단타 는 진짜 못난 기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성했어요. 아, 물론 제가 단타하신 분들 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스스로 단타하신 분들, 그래서 차트쟁이라 해가지고 차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버팀목인가 뭐 이렇게 이런 거다 분석하시고 그러는데, 전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멍청한 기법이었나, 투자 기법을 펼쳤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삼성전자 우량 기업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 이론대로 하면은, 제 2차 폭락이 오면은, 42,000원, 41,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물론 4만 원 선은 안 깨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다시 올라오기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엄청 동학개미 힘으로 빨리 올라왔지만, 2차가 오면은 그렇게 빨리 올라올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더 공포에 질려서 덜 합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3월 중순에 폭락한 것은, 뭐야, 지금 한달 반? 아니, 두달 정도 만에 많이 회복했지만, 아마 2차 폭락이 오게 되면은 두 달이 뭐야, 한세 달, 네달 정도까지 회복하는 데까지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더 빨리 회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학개미들이 또 학습을 해가지고 폭락하면, 야,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학습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인간은 늘 학습대로 못합니다. 왜? 인간은 늘 이번엔 달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늘 공포에 절대 못 들어가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JP모건 샀는데 두려워요. 근데 충분히 저가에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고.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제가 찰나에 이 책을 또 봤잖아요. 이게 꼭이 말, 오늘은 이제 책 읽긴, 제가 목 상태 좀안 좋아서 책 읽다가 좀 계속 가래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좀 중간중간에 기침을 해서 좀 죄송하고, 오늘은 이 정도 영상으로 좀, 오디오북이 아니네요. 그래서 끝내려고 합니다. 읽었던 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게 나왔어요. 자기가 펀드 매니저인데, 자기한테 이제 칵테일 파티에 갔었을 때, 주위에서 딱 와가지고, 주식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은 그때 주식을 사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무관심한 거예요. 야, 지금 누가 주식 사냐? 이런 분위기에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피터 린치한테 질문조차 하지 않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식, 슬쩍 딱 피터 린치 팔꿈치를 딱 잡고, 이렇게 팔을 잡고, 저, 뭐, 요새 뭐살 만한 거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도 살 만한 시기다. 이제 일반 개미들이 들어오려고 뭐락뭐락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가인 시점.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가 공포라서, 누가 들어가냐? 야, 그거 완전히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 라고 했을 때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때가 살 때, 최적기. 이거, 너도 나도 주식해야겠다. 야, 늦지 않았어요. 라고, 빨리.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주식으로 불타올랐어요. 물론, 폭락했을 때, 동학개미들이 들어갔던 것은 기현상이긴 해요. 근데,
야, 제가 생각해도 저도 좋아해 먹으셨는데 저 또한 이렇게까지 주식 영상까지 만들 정도면 이거는 어떤 거죠? 폭락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 폭락의 전조예요. 전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에 가도 그다음에 자기 어디 칵테일 파티에 가도 사람들이 아니면 밥을 먹을 때도 주위에 지나가는데도 주위에서 주식 얘기를 하면 나올 때다. 심지어 저도 어제 그 지난주에 산에 갔는데 옆에 그 혼자 산을 저 하는 거 좋아 탄타는 거 좋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남자 두세 분 지나가면서 주식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몇개 분들 무리들이. 그래서 아 역시 대한민국에는 이상했어요. 대한민국 주식이 요새 진짜 관심 많구나라는 것 첫째. 그다음 피터 린치 얘기 들으면 지금 그래서 나올 때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할 때다. 지금 카카오 다음 주에 살려고 네이버 다음 주 지금 조금 내려왔으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이 딱 그러는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 폭락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지금 거의 카카오가 20만 원, 네이버가 20만 원인데 이제 너무 비싸서 안 사.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무리 카카오가 잘 나가도 네이버 코로나 때문에 아까 아무리 카카오 다잘 나가도 한 주에 원래 12만 원, 13만 원, 뭐야? 그 11만 원, 10만 원 했던 건데, 최근에 지금 한두 달 만에 지금 20만 원이 말이 돼? 거의 두배 올랐어.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한 순간, 사줄 사람이 없게 되거든.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퐁당퐁당하다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 저는 근데 그 생각이 좀 동의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직장 다니는데, 제가 모시는 이모분의 그 와이프분, 사모님께서도 주식 투자에 들어오셨대요. 그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 일반 주부시거든요. 그래서, 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떠날 때다. 그때 들을 때는 되게 그냥 웃어 넘겼는데, 피터린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 종합하면 모든 게 떠날 때라는 신호예요. 근데,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행운의 속지마라는 오디오 북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심 뭐 니콜라스 탈렙이었나요? 그분이 뭐라 그랬죠? 네. 랜덤 확증편향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요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피터 린치를 오늘 봤어. 그러면은 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있잖아. 근데 피터 린치의 말을 제가 지금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접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터 린치의 말이 맞네. 하필 이때 피터 린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원분의 그 사모님 얘기도 제 생각,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의 에비던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오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밸런스적 사고를 가장 중요하다. 이 주식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제가 무섭다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딱 하나 말씀을 제가 대웅제약 손절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사실 끝까지 항공주 다 팔면서 대웅제약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악재가 없는데 다만 내가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서 손절하겠다는 건데 당장 다음 주에 하락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 이게 한150 정도 손절이 나니까 손실이 나니까 못 견디겠다. 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역시나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제가 끊어버렸는데 금요일날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회복했어요. 원금 회복하고 한 아마 5만 원 정도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오히려 이득 보고 나올 수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후회를 하냐? 후회는 하지 않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이게 저도 그 인지적 오류가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내가 믿는 그 밸런스 사고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늘 반대로 하나 아니야 아닐 수 있어 아니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어 아니면은 상승이 폭락이 되게 늦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늘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정말 늦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같이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이제 대처안이, 대응안이 있어야지 이게 균형적인 생각이고, 대처안이 뭐냐? 대처안 나는
은행 예금에 넣어놔야지라는, 이것도 대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이 있으면은 예금 금리가 낮다고 했지만 몇천 원도 몇백 원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폭락해가지고 한달 가지고 있다가 몇백 원만 이자 얻고 나온 한이 있더라도 몇백 원은 얻었잖아요. 어떤 대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만 나는 무작정 내가 근데 다다음 2주 뒤에 폭락 온다 그랬는데 왜안 오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냥 아무 대처 없이 끝나는 거죠. 그냥 균형적 사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증 편향은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마지막에 좀 말을 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그래도 균형 잡힌 사고를 여러분은 하시면 좋겠고, 근데 저는 어찌됐든 저는 약간 확증 편향에 빠지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도 너무 주위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빠르게 반등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은 저는 그래도 51% 정도는 한 1~2주 내에, 2~3주 내에, 5월 말, 좀 제가 6월 초라 그랬잖아요. 그때에는 정말 폭락이 온다. 그래서 많은 돈을 현금화 시켜야죠. 삼성전자도 제가 다음 주에 1% 정도 오르면은 팔고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거의 현금화 시킬 거예요. 시키고, 이제 존버, 아니다, 맞습니다. 은행 예금을 넣어놓고, 그러다가 폭락의 장이 오면 빨리 깨가지고, 빨리 그 사야죠. 네. 어쨌든 오늘 오디오북이었는데, 한 반 페이지밖에 못 읽어드렸네요. 어쨌든, 이 피터 린치의 전설을 떠난 월가의 영웅을 통해서 또제 이제 투자 철학을 더 견고히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딱 봤는데 시중에 가면은 서점에 가면 너무 주식 투자 책이 많잖아요. 근데 다 좋은 얘기예요. 요새 더 오히려 이 고전에 있는 것보다는 그걸로 시작하기, 입문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한 그냥 현재 그냥 그 주식 책 중에서도 쓰레기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도 쓰레기들이 많겠지만 저도 쓰레기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사실 저의 수준은 낮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고, 저도 이제 제 생각이 견고해지고 좀더 수정도 많이 되고, 제가 전략이 계속,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느끼시지만 전략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서는 그냥 다 맞았어요. 근데 상승장에서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답이냐? 근데 상승장에서 충분히 저가로 샀으면은 오랫동안 그래도 한달 정도까지는 보유할 만한 그 상승의 장을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괜히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시 폭락하면 어때요? 예, 네, 그냥 뭐 적당히 폭락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버텨보다가, 그래도 초저가에 샀다고 그러면 버틸만 하죠. 근데 어설픈 아까 핀터린치의 팔꿈치를 자꾸 딱 끌을 때, 그때 제가 현대자동차를 85,000원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64,000원에 샀으면 사실은 여유롭게 아마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가 매매는 언제나 유익하다. 이거 피터린치 말로는 턴어라운드 그 투자 기법은 언제나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폭락장을 기다리고 기우제 드립시다. 주가야 비가 내리기를 내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우라 그럴까요? 주우여 내리소서. 같이 한번 외쳐보면서 오늘은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정말 성투해서 큰 부자? 제가 큰 부자는 이제 목표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적당히 올해도 용돈, 여러분 본업 하시면서 같이 한번 용돈 좀 크게 벌어봅시다. 용돈 벌어서 행복한 인생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